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내용의 중심은 스케치업으로 먼저 자신의 디자인을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평면도를 뽑을 수 있는 도면을, CAD 도면이 아니라 스케치업 상에서 간단한 도면을 추출해서 그걸 포토샵으로 가져가가지고 간단하게 컬러링을 한번 해보는 과정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면도 추출을 위해서 단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플랜, 섹션 플랜을 클릭하고 선정해서 클릭을 한번 하면 방향이 이렇게 아래로 향하게 되죠. 자, 컨트롤 Z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플랜을 갖고 옆면을 찍으면 옆면에 이렇게 섹션이 생기게 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자, 무브로 M을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단면이 이렇게 잘려서 섹션이 생성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다시 섹션으로 하늘 위에서 천정면을 찍고, 그 다음에 섹션이라는 게 자, 단면을 쭉 밑으로 내려주시면 다음 같이 천정에 이렇게 단면이 형성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정에 가서 요걸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도면으로 추출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탑뷰로 가면 2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도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카메라에서 8R 프로젝션을 클릭을 해주시면 2시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탑뷰 체크를 한번더 해주시고, 자, 뷰를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도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컬러, 그 다음에 단면의 두께 이런 거는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면을 일단 히든 라인으로 컬러가 된 상태를 다 빼시고, 히든 라인으로 그다음에 에디트 스타일의 에디트에 가셔서, 자, 여기 첫 번째에서 쭉 마지막 거 이걸 클릭해 보시면, 마지막 걸 클릭해 보시면 여기 보면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체크를, 자, 가이드가 하는 역할은 여기서는 잘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보면 까맣게 찌꺼기들이 막 튀어나오죠. 가이드를 체크를 풀어버리시면, 자, 체크를 풀어버리면 그런 게 없어지죠. 가이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 말고 여기서 섹션 플랜, 자, 이 플랜 자체는 불필요하죠. 플랜을 지우고, 자, 섹션 컷, 요거는 체크를 풀어버리면 이게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섹션 컷의 와이드 값은 뭐냐면 이그 라인의 굵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1로 이렇게 해주시면 라인 굵기도 이렇게 똑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익스포트를 합니다. 익스포트 2D 그래픽, 2D 그래픽으로 익스포트를 하시고, 자, 저는 간단하게 바탕화면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일단은 뭘로 하시냐면 JPG가 아니라 PDF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PDF로 내보내실 때, 자, PDF로 내보내실 때 옵션을 살펴봐 주시고요. 자, 옵션을 살펴봐 주시고 이때 옵션에서, 자, 여기 보시면 사이즈, 자, 모든 사이즈를 밀리미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비 값에 400을 저는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을 너비 값을 입력하고, 자, 높이 값을 클릭하면 그대로 비례가 같이 맞춰지게 되죠. 400을 입력한 다음에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자, 익스포트 하면, 자, 지금 다 익스포트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가서 PDF 파일 얘를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PDF로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대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도면이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포토샵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오픈으로 PDF를 가져오죠. PDF를 우리가 만든 걸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열기. 자, 여기서 일단은 그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도록. 안티알리아스드가 체크가 되어 있고요. 바운딩 박스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우리가 너비 값은 아까 400으로 맞췄었는데 쟤는 10으로 되어 있죠. 자, 어쨌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면 자, 확대를 해보면 생각보다 라인이 굵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 같은 경우는 너무 선이 겹쳐져 있거나 또는 뭐 약간씩 저마다 라인의 굵기가 지금 다르게 형성이 돼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도면에서 칼라링을 할 때 의도하지 않게 이제 그 너무 굵은 라인 때문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으로 오시기 전에 저는 일러스트에서 한번 저 PDF를 열고 네, 라인 두께를 조절한 뒤에 다시 닫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자, 자 여기서 네, 여기서 열기. 자, 오픈을 열었을 때 이렇게 라인 두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라인 두께, 스트로크 라인 두께를 0.25로 가장 낮게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라인의 두께가 좀 더 얇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보시면 이렇게까지 라인 두께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상태에서 다시 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그냥 PDF로 바로 저장이 됩니다. 아, 네, 여기 열려 있었군요. 됐고 다시 네,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이 되면 이제 포토샵에서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해서 포토샵에서 오픈으로 지금 방금 다시 저장한 애를 열기. 열기를 누르실 때 이번에는 세팅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바운딩 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바운딩 박스는 다시 미디어 박스로 바꿔주십니다. 미디어 박스로 바꾸면 얘가 처음에 저장되었던 PDF의 크기 그대로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불러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얘를 저장할 때 분명히 400mm, 자, 미리미터로 바꿨을 때 400으로 불러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400으로 다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레솔루션은 300보다는 한 200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안티알리아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걸 체크를 풀어줍니다. 자, 지금 이 작업은 처음에 PDF 파일을 포토샵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꼭 해주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자, 여기서 OK 버튼 눌러서 열어보면 자, 도면이 이렇게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확대를 해봐도 그 라인의 두께가 다 일정한 걸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라인의 두께 조절, 그 다음에 안티알리아스들을 체크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안티알리아스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까만색 라인 하나만 딱 단독으로 나오는 겁니다. 안티알리아스가 체크가 되면 이 까만 점이 옆에 회색 이렇게 해서 경계선이 좀 이렇게 흐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리터치 작업에서 선택하기가 되게 불편해지고 이 주변에 하얗게 어떤 색깔들을 집어넣었을 때 하얗게 뭐 이렇게 남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작업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실에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다른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대로 불러와졌고요. 이때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 여기서 페인트 통으로 레이어에서 딱 색을 넣어주면 이렇게 바탕에 흰색이 들어가면 라인이 정확하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이제 바탕에다가 그 도면을 한번 도면이 아니라 그 평면 칼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평면 칼라링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매직 툴로 체크를 하고 매직 툴에 이 컨티뉴어스가 꼭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톨러런스 값은 0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안티알리아스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해보면 도면에서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자, 내가 선택한 영역 이렇게 다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티알리아스까지 꺼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고 여기 선택해보면 요만큼이 선택되고 여기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요 공간만 딱 선택이 됩니다. 자, 체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티알리아스가 체크되어 있을 경우에는 클릭을 했을 때 간혹 이렇게 잘못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보시면 자, 클릭해보면 그 외곽까지 선택이 되죠. 이렇게 클릭해보면 이 외곽까지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안티알리아스를 체크를 끄고 클릭을 하시면 까만색 안쪽으로 내가 클릭한 경계 안쪽으로 해줍니다. 컨티뉴스가 꺼졌을 경우에는 클릭을 해보시면 이걸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전체 내가 클릭한 색깔과 똑같은 색깔을 전체를 다 선택을 해줍니다. 이때 컨티뉴스 체크를 꼭 하시고 클릭을 해야 내가 원하는 테이블이면 테이블 영역 딱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선택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의 깔, 자, 이제 선택을 다 푸시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을, 내가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을 푸시고 바닥의 깔 이미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바닥에 마루를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 자, 열기를 누르시고 자, 얘를 자, 전체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C가 안 된다면 에디트에서 카피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컨트롤 V를 눌러서 자, 여기서 이렇게 이미지를 붙여놨습니다. 자, 컨트롤 T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는 툴이 나오면 Alt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줄여줍니다. 자, 줄이고 엔터 누르시고 Alt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Alt 버튼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죠. Alt 버튼 누르고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움직이시면 복사가 되죠. 자, 복사가 된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자, 지금 레이어 상태를 보시면 레이어가 위에 있고 자, 밑에 있습니다. 이때 파란색 위에 레이어를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E를 누르시면 레이어가 멀지가 되죠. 합쳐집니다. 컨트롤 E를 누르시면 밑에 레이어로 합쳐집니다. 레이어에 보시면 멀지 다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컨트롤 E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또 복사해서 옆에다가 붙이고 또 컨트롤 E 또 복사해서 붙이고 자, 컨트롤 E 자, 이렇게 하시고 또 컨트롤 T로 다시 조금 더 자, 바닥에, 마룻바닥에 스케일이 맞아야겠죠. 자, 이게, 초보자들 경우는 이 마룻바닥 스케일을 너무 못 맞춰서 이미지가, 좀 어색해 보이죠. 자, 컨트롤 E, 이렇게 해서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T로 다시 바꾸시고, 자, 외곽을 클릭하신 다음에 Shift를 딱 눌러서 자, 수직으로 마룻바닥을 배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거보다는 세로가 좀 나을 것 같아서 세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을 전체를 정확하게 자, 다 채우려면 이렇게 자, 널찍하게 자,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고 엔터 키를 눌러서 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레이어의 눈을 가려주시고요. 가려주시고 자, 바닥 이번에는
밑에 레이어 1번에 가셔서 레이어 1번 도면 레이어죠. 레이어를 살짝 위로 올리고요. 이렇게 위로 올린 상태에서 밑에 거를 레이어를 켜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요 안쪽 요렇게 나무 영역으로 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1번 도면 이렇게 되어 있는 레이어에서 매직 툴로 이 바닥을 클릭하면 지금 안쪽 영역이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자 도면에서 꼭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바로 다시 마루 레이어에 마루 바닥 레이어에 가서 자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주시면 자 본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가끔 오류가 나게 되죠. 이렇게 오류가 나게 됩니다. 자 이런 오류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첫 번째 유의하셔야 될 점은 우리가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셔서 자 마스크에 갑니다. 마스크에 가셔서 자 우리가 선택 툴을 다 라쏘 툴, 자 다각형 라쏘 툴, 폴리고널 라쏘 툴을 선택하시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지금 보면 자 지금 여러분이 보이기 쉽도록 좀더 크게 해서 보면 자 마스크가 흰색을 표현하고 있는 곳, 자이 마스크에서 흰색 표현하는 곳이 이미지가 보이는 부분이죠. 나머지는 지금 까만색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스크에 가서 의자를 자 이렇게 자 까만색 부분에서 이렇게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셔서 자, 따진 부분에 여러분이 까만색을 여기다가 이렇게 채우시면, 자, 페인트통으로 얘 까만색으로 얘를 여기에 이렇게 채워주시면, 이게 까만색이 되면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의자 부분이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채웠기 때문에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부분을 선택하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부분을 선택하려면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우리가 까만색으로 채운 부분이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면도에 컬러링 넣는 과정에서 컬러 재질 매핑을 하는 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쪽 부분에 다른 재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재질을 넣기 위해서 머트리얼을 새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는 자, 이런 타일 형태의 머트리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일 형태의 머트리얼 더 좋은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자,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누르셔서 자, 얘를 자 드래그 하셔도 되죠. 클릭하시고 움직이는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하셔서 자, 플랜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자, 컨트롤 T로 자, 이미지를 줄여주시고요. 자, 타일 크기를 적당하게 맞춰서 자, 복사 자, 아까 컨트롤 E 자, Alt 누르고 복사 컨트롤 E Alt 누르고 움직이면서 복사 자, 컨트롤 E 자, 이렇게 반복해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컨트롤 E로 해주시고 자, 마스크 또 씌워주겠습니다. 보면 자, 레이어를 도면이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보시기 편하도록 도면이라고 바꾸고 여기서 매직 툴로 이 부분을 선택하죠.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다음에 우리 바닥 이 주방이라고 하면 주방 바닥으로 가셔서 여기 클릭하시고 마스크를 또 씌워줍니다. 자, 마스크를 씌워주시면 이렇게 끝나게 되죠. 마스크를 씌우는 이유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선택하고 셀렉트 인벌스를 해서 지워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수정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만약에 마룻바닥 패턴을 세로로 했더니 뭐 별로 예쁘지가 않고 또는 뭐 클라이언트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 그렇다면 여기 가셔서 마룻바닥을 자, 이 패턴을 바꾸면 됩니다. 자, 패턴을 컨트롤 T를 누르셔서 자, 이렇게 돌려주시면 자 여기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시면 이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같이 돌아가 버리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체인을 풀어줍니다. 체인을 풀고 컨트롤 T. 자, 간혹 마스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지를 꼭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이 부분을 돌리면 자 보시는 것처럼 마룻바닥 그 패턴만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작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봤고요. 자, 마찬가지로 타일도 또 내가 패턴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면 체인을 푸시고 뭐 위치를 움직인다던가 네, 또는 컨트롤 U로 색깔을 조금 다른 색깔로 이렇게 컨트롤 U 색상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신다던가 채도를 떨어뜨리거나 좀 더 밝게 하거나 네 이렇게 채도 떨어뜨리기 뭐 이런 걸로 네,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 이 재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를 누르시고 얘를 자 또 가져가셔서 컨트롤 T 자, 줄여주시고 자, 줄여주시고 자, 복사하시고 컨트롤 E 자, 컨트롤 T로 조금 더 늘려주시고 자, 복사 컨트롤 E 복사 컨트롤 E 복사 컨트롤 E 자, 이렇게 해놓고 조금만 다시 네, 적당한 사이즈로 네, 줄여주셔서 자, 엔터 누르고요. 자, 얘가 도면이 맨 위에가 있는 게 좋겠죠. 보이려면 맨 위에 올려 보내고요. 도면을 클릭하시고 자, 매직 툴로 자, 클릭해서 자, 보시면 잘 선택이 돼 있죠? 잘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서 자, 마스크를 또 레이어 가셔서 마스크를 씌워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평면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한 리터치를 좀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지금 보면 아주 평면적인 그림이 됐어요. 자, 평면적인 그림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자, 이미지가 이 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이게 바닥이 이렇게 좀 이 벽면보다 좀 꺼져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조금 전체가 색깔 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평면을 리터치를 좀 해줄 건데 이때는 번트를 이용합니다. 자, 번트를 좀 크게 이렇게 해주시고 첫 번째로 자, 물론 그림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번트를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트 미드톤 그 다음에 프레션을 50%인데 조금 더 낮출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 지금 가구 이 중간에 이런 가구 또는 이렇게 폼 파인드 부분 이런 부분 내는 빛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번틀로 살짝 쳐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사이즈를 더 적게 해서 이렇게 좀 더 자 이렇게 자 번틀을 이렇게 해주시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쪽 흰색 부분과 이쪽이 이렇게 구분되면서 입체가 더 이렇게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틀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 원 안쪽 부분, 이 바깥쪽 부분보다는 안쪽이 살짝 이렇게 더 어두워지겠죠. 그 다음에 의자도 이렇게 테이블 의자 있는 부분도 아무래도 빛이 좀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툭툭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얘는 아무래도 자 아일랜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입체감이 생기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약간 닷지 툴을 이용해서 창문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창문이 있었는데 이 창문 있는 부분은 또 밝게 이렇게 해주시면 살짝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나고요. 중앙에 혹시 뭐 조명을 자기가 이쪽에 뒀다 이러면 이제 조명 부분을 좀 더 밝게 해주는 이렇게 이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잘못되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타일도 마찬가지로 권툴과 닷지 툴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입체감이
조금 더 평면도의 입체감이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도 한번 또 이렇게 네, 여기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한번 네, 작업을 해보 주시면 네, 조금 입체감 있는 그림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잘못 선택했네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림자를 한번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가 그림자를 넣으려면 여기서 직접 그림자를 따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스케치업을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케치업에 한번 가서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뷰에서 섀도우. 자, 섀도우를 하셨더니 자, 그림자가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기고 길게 생기고 또 불필요한 그림자들이 또 이렇게 이런 그 가구들에 의해 생깁니다. 그래서 레이어로 일단은 자, 레이어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트리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는 꺼주겠습니다. 자,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가 너무 길죠. 그래서 섀도우에서 섀도우 윈도우의 섀도우를 열면 이렇게 메뉴가 생기는데 여기서 잠깐 좀 더 조절을 해서 그림자가 좀 짧게 지도록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림자가 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우리가 그림자로 가져가기 전에 이 라인들 이 라인들까지 다 가져가게 되면 그림자로서 우리가 리터치 할 때 이 까만색 라인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타일에 가시면 자, 히든 라인 스타일에서 스타일에 가시면 어떤 게 있냐면 자, 히든 라인 스타일에서 자, 에디트에 가셔서 우리 마지막에 요거 체크 가이드까지 체크가 다 풀려져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에 가시면 엣지가 있고요. 엣지 라인하고 프로파일을 다 꺼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라인이 이렇게 다 없어지죠. 그리고 라인이 남아있는 건 섹션 라인이죠. 그럼 섹션에 가서 이 섹션 컷 부분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섹션 컷을 색깔을 만약에 이제 없애주시고 싶으면 흰색이나 회색 정도로 이렇게 해서 조금 방해가 덜 되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물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예 그냥 커팅을 해버리면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컷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고 엑스포트에서 2D 그래픽으로 내보내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아까 PDF로 했는데 PDF로 하면 색감, 그림자 색깔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JPG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JPG로 바꿔주시고 중요한 건 옵션에서 너비 값을 4000픽셀로 맞춰주십니다. 유즈 뷰 사이즈를 체크를 푸시고 너비 값을 4000픽셀로 맞춰주십니다. 자, 400으로 하면 너무 작고요. 4000 정도가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비례 똑같이 한 400 정도로 밀리미터 단위로 400으로 맞췄죠. 자, 단위에 픽셀이 PDF에는 픽셀이 없었기 때문에 4000으로 맞춰주시고 열기를 OK를 누르고 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신 다음에 자 저장이 잘 되면 자 저장이 완료가 되면 네, 저장이 완료가 됐는데 이때 포토샵에 가셔서 오픈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자, 이미지 저장했던 카페 인테리어 이미지를 열어줍니다. 자 열어주시면 카페 인테리어 플랜 JPG 자 이미지 사이즈 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자 4000픽셀에 72 돼 있네요. 자 우리 이거 자 이미지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자 픽셀은 3150 으로 돼 있고요. 레솔루션이 200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랑 맞춰줍니다. 자, 먼저 가져오기 전에 자, 3150에 200픽셀 얘를 이미지 사이즈를
자, 여기서 3150 해주시고 200 이렇게 해주시면 자, 또 이렇게 됐네요. 3150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 이렇게 하고 OK를 네, 눌러주십니다. 자,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가 자, 다시 보십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 사이즈는 이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 이 보시면 요거랑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같아야지만 정확하게 둘이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그림자가 합쳐지는 걸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가 맨 밑에 있죠. 맨 위로 도면 바로 밑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 바로 밑으로 놓으면 밑에 게 이렇게 다 가려지는 상황이 있죠. 이때 여러분이 멀티플라이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 채로 평면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입체감이 있는 평면도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져나간 부분 뒤로 이렇게 이 부분이 싫으시다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 있는 그림자가 싫으시다면 역시 도면에 가셔서 배경을 클릭하시고 이 그림자에다가 마스크를 씌워주시면 네 지금 반대로 씌워졌죠. 바탕을 클릭했을 때는 셀렉트 인버스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도면에 자, 바탕을 클릭하시고 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Select Inverse 그러면 안쪽 영역만 네, 선택이 됐고 안쪽 영역에서 다시 도면에 가서 마스크를 씌워주시면 외곽에 있는 그림자가 네, 없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자기는 이런 그림자들이 조금 더 약해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멀티플라이에서 Opacity 수치를 조금 낮춰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좀 더 입체감 있는 네, 평면도를 자, 완성할 수가 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케치업에서 도면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리터치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